산수유 효능과 부작용. 신맛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간과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산수유입니다. 산수유에는 칼슘, 비타민, 콜린, 로가닌, 모로니사이드, 탄닌, 사포닌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에 건강함을 주는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산수유 나무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며 낙엽이 치는 키가 큰 나무인데요. 주로 산기슭이나 인가 쪽에서 잘 자라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주로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중부 이남 쪽에서 잘 자라며 2월 하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4월 초까지 예쁜 꽃망울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산수유 효능과 부작용 잘 알고 드시면 더 좋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 산수유에는 코르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코르닌은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몸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력 강화. 산수유에는 우르솔릭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해외 임상 실험에서 청각세포 보호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산수유를 꾸준히 복용하면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나쁜 균에 대한 면역력이 증진된다고 합니다. 특히 중이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효라고 하는 산수유입니다. 갱년기 증상에 도움. 산수유는 특히 남성에게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의 갱년기 증후군에도 좋은 효능을 보인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 산수유로 갱년기 증상을 극복한 사례가 있듯 산수유의 사포닌 성분은 호르몬 대사 기능 저하로 인한 자궁 출혈, 월경통, 생리불순, 무월경 등의 갱년기 증상 개선 및 완화를 돕는데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전립선 강화. 전립선 질환은 빠르면 20대에도 나타나는 질환으로 전립선이 요도와 방광을 압박할 정도로 커지면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여 각종 배뇨 증상을 일으켜 일상 속 심한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산수유는 이런 남성의 전립선 질환에 효과적인 작용을 하는데 산수유의 사포닌, 코르신, 모로니사이드 등의 성분은 신장 기능과 함께 방광 조절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어 전립선 강화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향균 작용. 다량 함유된 각종 유기산 성분이 체내 유해한 독소와 유해 물질을 없애주는 항균 작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해 물질과 균들을 없애주는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산수유 부작용. 감기로 열이 나면서 오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소변이 농축되어서 붉고 빡빡하며 통증이 심하고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산수유를 드시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도라지와 함께 사용하지 않으며 열이 많아 땀을 흘리는 체질이나 비위 기능이 약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수유의 씨에는 독성 단백질인 코르닌과 렉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독극은 아니지만 혈구 세포를 응집시켜서 신장장애, 안구 돌출, 위장 충혈, 설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